사실 어제 토론회에서 토론회한 내용은 잠시 후 자세히 다뤄보겠지만, 미군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이런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미군이 북한을 타격한다면, 대선 주자들은 어떻게 나오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주요 주자의 대답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문재인 후보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타격한다면, 선제 공격한다면, 먼저 미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우리의 동의 없는 선제 타격은 안 된다고 보류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군에 비상명령을 내리고 국가 비상체제를 가동하겠다. 북한의 도발 중단을 요청하고 중국과도 공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은 안철수 후보입니다. 최우선으로 미중 정상과 통화를 하겠다. 그리고 왓슨스쿨 동문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얘기하고 시진핑 주석에게도 북한의 압력을 가할 것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북한은 도발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고 군사 대응 태세 철저히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유태곤 실장께서 보시기에 두 유력 후보들의 대답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일단 제가 평가를 떠나가지고 똑같은데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매우 좁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좀 보수적인 정당의 후보들 같은 경우에 어제 선제 타격은 안 된다. 똑같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걸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후보가 뭐 된다고 해가지고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준 장면이 저것이었는데 뭐 말이야 맞죠. 어쩌겠습니까. 미국에다가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고 북한에도 안 된다라고 하고 우리는 대비를 철저히 한다. 이 외에 지금 할수 있는 말이 없다는 상황. 저는 이게 제일 답답합니다. 어떤 후보 같은 경우는 국토 수복의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선제 했었어요. 타격은 안 된다고 하면서 뭐 뒤에 이게 혹시 발발하면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 방점은 앞쪽에 있었던 거죠. 선제 타격은 안 되지만 뒤에 국토 수복은 뭐 북진 이겁니까? 뭐 그러니까 좀 말이 앞뒤가 약간 안 맞는 게 있어요. 이 상황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북한이라는 걸 막기 위한 트럼프의 큰 도박판, 그큰 협상의 현장에 우리가 하나의 말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쟁이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 선제타격이냐 선제타격까지는 분명히 트럼프가 감안하고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실제로. 그런 카드에서 선제카드, 무력 시위, 그다음에 요격, 그다음에 우리를 빼고 코리아 소위 패싱하고서 일단 북미 대화까지 이런 모든 협상에 대해서 한국이 지금 얘기한 대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만 우리가 선제타격은 그 미국 먼저 혼자 할 수는 없다는 건 확실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리더십이 공백인 상황에서 트럼프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모든 주자들이 우리랑 협의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 된다는 얘기는 분명히 전하겠다 하는 것인데 지금 아까 이런 뭐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리더십인 공백 상황에서 이게 말밖에 할수 없는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깝네요. 예,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김정은이 내일 핵 발사, 핵 실험 버튼을 누를지 주목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마디만 드릴게요. 짧게 이거는요. 부탁드립니다. 선택지 없는 거 맞아요. 선택지 없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현재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로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선 주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같이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지는 짧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이 한 마음으로 단합해야 된다고 하는 것,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 이 메시지는 분명히 줘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지금 안보에 대한 뉴스에 대해서 연일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